네,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립니다. 사이언스 24의 섹션 코너, 과학기기 이슈 브리핑 시간인데요. 2013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는가 하면 또다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계 이슈 브리핑,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창의력 올림피아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팀이 2년 연속 수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3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3만여 명이 출전해 지난 나흘 동안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초등부에서 경기도 파주 검산초등학교 팀이 즉석 과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고등부에서는 경기도 문산제일고등학교 팀이 특별상인 다빈치상을 받았고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회에 이어서 연속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안산 해양중학교 팀이 도전과제에서 6위에 오르는 등 10여 개 팀이 상위권에 입상하는 기량을 뽐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창의력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팀은 무려 2,500여 팀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무대 위에서 상을 받은 팀은 60여 개 팀밖에 되진 않습니다. 대회 출전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 팀이 이렇게 최고상과 특별상을 받은 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창의력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고리 1호부터 5호기까지 중에 4개 원전하고, 그리고 신월성 1, 2호기에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윤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위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제어 케이블이 신고리 1, 2, 3, 4호기, 그리고 신월성 1, 2호기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가운데 가동 중인 신고리 2호기, 그리고 신월성 1호기는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했고요. 또 계획 예방 정비 중이던 신고리 1호기의 경우는 정비 기간을 연장해서 불량 부품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그리고 운영 허가 심사 단계인 신월성 2호기는 제어 케이블을 교체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어 케이블은 그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그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 계통에 이 동작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안전 설비인데요. 그 안전위는 문제가 된 제어 케이블의 원본 시험 성적서를 분석해 봤더니 문제 부품이 시험에 실패했는데도 이 검사를 담당했던 업체 직원이 이를 위조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안전위는 6개 원전의 케이블을 교체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올여름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블랙아웃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뭔가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미 예일대 수학과 종신 여교수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임명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요? 한국인 여성 수학자가 미 예일대 최초의 수학과 여성 종신 교수로 임명이 된 건데요. 고등과학원은 이 기관 소속 오희 미국 브라운대 교수가 오는 7월부터 예일대 수학과의 종신직 정식 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희 교수인데요. 예일대가 수학 분야 종신직 교수로 여성을 임용한 것은 대학 설립 213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 오희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고 예일대 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린스턴 대학과 캘리포니아 공과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학 설립 312년 만에 처음이지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창조경제의 주창자인 영국의 존 호킨스 박사가 방한했습니다. 좋은 강연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존 호킨스 박사는 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초청으로 이 창조경제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이 창조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아이디어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담아 시장에 내보내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정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철학을 삼은 한국의 창조 경제에 대해서는 기존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 대학 졸업자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존 호킨스는 2001년에 저서 창조 경제를 출간해서
창조적 아이디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조 경제의 개념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당뇨병 진단이 쉬워진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입냄새를 통해서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의 연구팀은 사람이 호흡하면서 배출하는 이 아세톤가스를 분석해서 당뇨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날숨 진단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네. 사람이 숨을 쉬면서 내뿜는 아세톤이나 톨루엔, 또 일산화질소, 암모니아 등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는 당뇨병과 폐암, 천식, 그리고 신장병 등의 생체 표시기인자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로 알려졌는데요. 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내뿜는 아세톤 가스 양은 보통 900ppb 정도인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이보다 2배 정도 많은 1800ppb의 날숨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주석 산화물 섬유에 백금 나노 입자가 입혀진 나노 섬유 소재를 개발한 건데요. 그런 뒤에 이 소재를 아세톤 농도 검출용 센서에 적용해서 이 날숨 진단 센서를 개발한 겁니다. 이 나노 섬유 센서는 1000ppb급 아세톤 농도에서도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신소재 응용 분야 세계적 학술지죠.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최신호 표지 논문에 실렸습니다. 네, 이번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 개발이 자동차 업계의 화두라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암모니아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기술연 청정연구단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액상 암모니아와 기존 휘발유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 암모니아 휘발유 혼소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함께 이 탄소가 없는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개발된 건데요. 그 암모니아는 공기 중의 질소와 물 속의 수소로부터 생산돼서 이게 연소하면 질소와 물만 배출되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다는 점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 기술은 국내 자동차의 20%만 적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000만 톤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15%에 해당되는 양인데요. 네. 연구팀은 저비용의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생산 기반 시설 개발도 병행해서 이 화학연료 고갈과 함께 지구 온난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모방하는 이른바 감정 전염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와 치매 환자 또 정신건강이 정상인 사람 등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혔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연구팀은 이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 환자 그룹이 그 대조군보다 감정 전염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네. 특히 치매 환자가 가장 높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감정 전염은 원시적인 형태의 감정이입으로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온라인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과학계 이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